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개의치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던 그 어머니 같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시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3호곡. 어린 시절 온 세상이 눈 입을 덮던 날이면 따스한 아랫목 어머니의 무릎에 누워 옛날 이야기 듣던 때가 있었습니다. 인자한 어머니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눈앞에 펼쳐지는 한 편의 영화같이 생생하고 그립습니다. 강물은 흐르고 산은 계절의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편안한 초장 같던 어머니, 쓸쓸한 고목처럼 떨어지는 인생 잎새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 당신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드리지 못하지만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아름다우신 구주 예수께로 손잡고 함께 나아가려 합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 있어도 생명으로 가득하고 은혜로 가득한 그 그리운 초장으로. 할렐루야.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이 겨울의 추위로 얼어있는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 마음을 아주 따스하게 녹여주는 은혜 가득한 한 잔의 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필리핀 한 시골 마을에 귀신이 돌아다닌다는 이상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마을 가축들이 사라지고 귀신은 봤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요, 힘을 합치면 못할 것이 없다면서 귀신을 이겨내기로 결심했고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귀신 잡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결국 잡은 귀신은 귀신 잡았어요. 응, 귀신 잡았어요. 귀신을 잡은 이 귀신은 귀신이 아닌 일본군 폐장병 사노 토키아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폐장병은 일본의 항복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본국에서 지원병을 보내줄 것이라고 믿고 무려 33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산속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마다 주민들이 키우던 가축을 훔치고 식량을 몰래 훔쳐 먹으면서 지원군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당했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난 것도 알지 못한 채 33년 동안이나 숨어 살던 이 폐장병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폐장병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사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이미 자유해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삶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와 염려에 잔해 속에 갇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특징을 발견하기가 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격려하시며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셔요. 그리고 수고했다 격려하시며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하나된 교회의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잘 훈련받아서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사단을 쫓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팔로 쓰임받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갑절의 성령의 은사를 받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섬기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그런 줄 믿습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에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을 특징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5절을 보니까 다 같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아멘. 자,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힘이 있다, 권세를 가졌다, 유효한 지배력을 가졌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주는 어떤 분이 되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힘이 있으시며, 다시 한번, 그분이 힘이 있으시며 권세를 가지셨고 우리 인생의 유효한 지배력을 지니신 유일한 한 주가 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구주로.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느라.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밤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셨다.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셨다.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셨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땅을 다스렸던 왕들은요, 희망을 말하고 평화로움을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누구도 영혼의 구원을 약속하지는 못했습니다. 영혼의 구원. 그러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으신 구세주요, 메시아가 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참된 왕이시고 참된 선지자이시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은혜로 중보하시는 참 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할 수 있어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고 참된 평화를 잃어버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강 안에 살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다 같이 시작.
주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했어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참된 평화를 잃어버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편안 안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죄사함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죄사함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서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선물은 그 무엇보다도 죄로부터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여러분, 자,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구원이요. 죄로부터 구원. 여러분,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죄로부터의 구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은 아들이 나오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죄로부터 구원을 맛보게 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가만히 우리 묵상해봐요. 말씀 들으면서. 와, 수 없는 이 죄.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이 말씀 묵상하면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죄로부터 구원을 맛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질 자다. 아멘. 여러분, 어제까지 정죄와 죄 가운데 빠져 산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죄에서. 그분은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오늘 살아계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요 왕이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예수를 주로 믿었어요. 구원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예전 같은 열정과 부흥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하나됨이 깨어지고 예배의 기쁨이 사라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주요, 제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들을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 꽃의 태양을 바라보고 물을 뿌리로 빨아들여야 항상 피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제삼을 주시는 주 예수의 빛 아래서 회개하며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영원 깊숙이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참된 연합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직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오직 믿음이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이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만이.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주의 자녀들이 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는 실패한 구원자라고 말하고 또 다른 구원자를 세웠다는 그 거짓 진리에 속아 넘어지는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의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거짓 복음에 말리지 말라. 거짓 복음에 휘말리지 말라고 그러고 사랑을 담아서 막 훈계합니다. 사랑을 담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내가 영적으로 이런 계시를 받았다. 나는 바울에게서 종말에 대한 특별한 편지를 받았다고 외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이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는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세웠느니라 갑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성령이다 하고 외칩니다. 성경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그 사람이 목사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세상 인정받는 박사까지도 막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즉 그 누구도 이 미혹에서 쉽게 이길 수는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며 구원의 주여 제 삶을 주시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함을 그분 안에 거하는 일이 최선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을 보니까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더 크게 하면 피하시리라. 여러분, 모든 거짓 선지자 미혹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무너져요. 무너져요. 거짓이 드러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미혹의 영을 두려워하지 말고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라면 점점 하나 되게 만들어요. 하나 되게 하지 흩어지게 안 해요. 예? 흩어지게 않고 여기서 분쟁을 안 일으켜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한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 모으는데 거짓 영은 하나 되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흩어지게 만들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새로운 복음, 새로운 거짓 증거에 속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보혈의 십자가를 붙듭시다. 단단하게 붙들어요. 주의 그리스도 주의 보혈 십자가를 붙드세요. 아멘.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를 붙든 하나님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까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도 오늘 구원의 죄를 구원하시는 제3의 구원을 받은 여러분 오늘 세워진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누가 정지할 수 없어요. 처음 예수를 알게 되고 처음 나에게 주셨던 말씀에 그 전통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입시다. 그럴 때 목다지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 말씀이 나를 미혹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선교사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아들이 뒤뜰에서 혼자 놀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다급한 목소리로 아들아! 막 너무 다급한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야야! 얼른 땅바닥에 반짝 엎드려! 엎드려! 아들은 즉시 땅에 탁 엎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절대 고개를 들지 말고 아빠 쪽으로 기어와라. 기어와. 아들은 아빠가 시키는 대로 고개를 탁 숙이고 기어서 아빠 있는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일어나서 뛰어와라! 외칩니다. 아들은 아버지 품에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놀고 있던 나무를 딱 쳐다보니 나무 위에 길이가 5미터나 되는 독사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만약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고 고개를 들고 걸었다면 끔찍한 결과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런 무서운 유혹의 뱀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음을 아십니까? 오늘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던 습관을 버리고 겸손히 엎드려 구원의 주여 제삶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럴 때 의미 없던 여러분의 삶에 기쁨의 포도주가 가득할 겁니다. 내 삶에 숨겨진 은혜와 축복들을 발견하는 영의 눈이 밝아질 겁니다. 영의 눈이 밝아질 겁니다. 귀가 열릴 겁니다. 내 삶의 환경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염려의 파도가 내 인생의 배를 삼질할지라도 그 고난의 파도를 걸으실사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안심하라. 나 예수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여 제삶을 주시는 구원의 주로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응답해야 할까요? 바로 내가 믿는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 믿는? 크게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요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자기 믿음을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약합니다. 머리로 믿지만 마음으로 중심으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변화받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사랑으로 권고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빨리 찾아요. 예,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더 크게 하면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는다면 그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세요. 믿는 것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업장에서 구역 모임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꼭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고백해요.
고백하는 그대로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은 확증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그분은 항상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어찌 보면 병자에게 너무나 뻔한 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병든자가 병을 치유받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낫기를 원하느냐? 라는 질문에 믿음으로 고백한 그 사람을 치유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입으로 믿음을 신하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는 바로 우리의 입의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의 고백이에요. 누가 믿는? 내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입의 고백으로 아멘. 이 통로를 통해서 축복이 여기서 일어난다. 특히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이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짝 오늘 꼬집어봐. 살았나 죽었나? 죽었니? 살았니? 이렇게 내가 지금 살아있어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주신 은혜와 감격을 말하는 것을 주저하면서도 삶에 문제가 생겨서 힘들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는 폭폭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고통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로 믿는 자의 입에는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옆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언젠가 책에서 교도소와 수도원의 차이점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뭐와? 교도소와 수도원. 교도소나 수도원이나 둘 다 한 번 들어가면 쉽게 밖으로 나올 수 없고 절제된 삶을 살아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곳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교도소는 원망과 저주가 넘치는 곳이고 수도원은 감사와 찬양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조건의 장소이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선포됐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삶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오늘 어떤 말을 고백하느냐에 따라 그곳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단 한마디를 해도 감사의 말, 사랑의 말, 칭찬의 말을 합시다. 더 이상 교회 안에서 교회 구역 안에서 부정적인 말, 거짓된 소문, 남을 비난한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안에 교도소가 떠나가고 은혜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 안에 뭐가 떠나가고? 담대하게 해줘. 오늘 우리 안에 교도소가 떠나가라. 그리고 은혜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민수기 13장에서 14장을 보면요 열두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두 정탐꾼 중에 10명은 결국 망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지금 딱 판단이 될 거예요. 너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한대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의 거대한 사람들을 보고 겁을 먹어서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같대요 자기들을. 여러분 자신을 소홀히 보지 마세요. 함부로 보지 마세요. 응? 나는 특별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안 된대. 우린 메뚜기 같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안 됩니다라고 말한 대로 안 되게 하셨어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들의 고백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인한 확신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말대로 승리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자가 됩시다. 옆 사람한테 믿음으로 말하는 자가 됩시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의 말을 함부로 한다면 말 함부로 한 그대로 하나님을 들으시고 행하신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 그러면 그분은 그대로 행하시면 꼭 명심하시고 믿음으로 말하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내 뱉은 한마디가 여러분 입에서 내 뱉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함을 잊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고 수시로 고백합시다. 그럴 때 부흥의 기적, 악한 사단의 견관진이 무너지는 기적, 육체와 영혼과 마음의 질병이 즉시 치유받는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다시 한번 주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반석 같은 믿음, 예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다! 시작!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될지어다. 성령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